한편 내년 국방 예산안은 43조 원이 넘게 편성됐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따라 현무미사일 개발에는 5천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가 어제 전격 공개한 현무미사일 시험 발사 영상입니다. 사거리 500km의 현무2B는 북한의 갱도와 지하시설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관통탄두를 달았습니다. 유사시 지하 벙커에 몸을 숨길 것으로 예상되는 김정은을 노린 무기입니다. 북한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가 실전 배치되는 현무 미사일은 우리 군 킬체인과 대량 응징 보복의 핵심 자산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무 사업 예산안을 당초 계획보다 늘려 5천억 원으로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안은 총 43조 1,177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올해보다 6.9% 증가했는데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방위력 개선비는 총 13조 4,825억 원으로 올해보다 10.5% 늘었습니다. 방위력 개선비가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3%로 2002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